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도 립스코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틴트 맛집, 바로 페리페라. 그 중에서도 레전드 틴트, 바로 잉크 더 벨벳이 짜라라란 새 옷을 입고 리뉴얼 됐다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리뉴얼 됐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컬러들이 모두 다 리뉴얼 된 건 아니고요. 인기 있는 컬러, 품절대란 비주얼갑, 여주인공 이 세 컬러만 살아남아 있고요. 나머지 새로운 컬러 7가지를 추가해서 총 10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요 새롭게 바뀐 잉크 더 벨벳,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어떤 느낌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고! 가격은 9,000원, 업그레이드된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이에요. 근데 용량은 8g에서 4g으로 줄었어요. 제일 눈에 띄는 건 패키지의 변화인데요. 기존 디자인보다 훨씬 세련된 질감과 컬러의 디자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젖병 모양이라 조금 유아틱하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컬러가 통일된 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겉에서 보여지는 패키지의 컬러와 실제 틴트 컬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다 발색을 해보시고 그 발색 컬러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밖에 컬러만 보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어플리케이터도 무난하고 길쭉한 솜 어플리케이터에서 조금 더 작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변해서 더 정교하게 바르기 좋아졌어요. 기존 잉크 더 벨벳이 선명한 발색력과 착색력, 지속력으로 워낙 유명했는데요. 리뉴얼된 잉크 더 벨벳은 도톰하게 컬러가 더 진하게 발리면서 좀 더 생크림 같은 벨벳 질감이 되었어요. 그라데이션 하듯 뭉개보면 기존 제품은 핑크 착색으로 본 컬러랑 조금 달라지는데 이번 제품은 컬러 자체가 도톰하게 뭉개지면서 보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기존 제품보다 순간 착색력은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진짜 다르죠? 대신 주름 사이를 메꿔주는 능력과 컬러 밀착력이 더 좋아졌네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더 해보면 일단 마트 블러 틴트는 훨씬 매트하고 포슬포슬한 질감이에요. 에어리 벨벳은 더 오일감이 느껴지는 텍스처에 여리여리한 발색이고요. 질감 자체는 잉크 더 젤라또에서 좀 더 쫀쫀해지고 발색력이 선명해진 느낌? 역시 발색력은 잉크 더 벨벳이 제일 좋습니다. 10컬러 한번 팔뚝 발색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웜하고 진한 컬러감들이 많이 보여요. 비슷비슷해 보이는 붉은 계열의 컬러가 많은데요. 컬러를 밀어서 보면 조금 더 컬러가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쨍한 정석 틴트 컬러들이 많이 보이죠? 쿨 컬러도 몇 가지 보이고요. 착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착색력이 좋은 편이에요. 입술에 오랫동안 올려두면 착색이 더 올라오고요. 기존보다 기승전 핑크 느낌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생크림 같은 벨벳이라 시간이 지나도 묻어남은 좀 있어요. 근데 컬러 밀착력이 더 좋아지고 착색력도 좋아서 지속력은 진짜 좋더라고요. 7시간 동안 수정하지 않아도 색이 남았어요. 살아남은 기존 인기 컬러 세 컬러가 컬러가 그대로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기존 컬러와 리뉴얼 컬러 립 발색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립 발색! 고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 1호 브릭 부심 컬러예요. 레드가 많이 섞인 고추장색이고요. 가을 웜톤에게 추천하는 딥한 레드 계열로 가장 분위기 있는 컬러 중 하나예요. 좀 더 도톰하게 바르면 브릭 버건디 느낌까지 진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저랑 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진한 컬러에 비해 착색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따뜻한 MLBB 장미 컬러의 2호 여주인공. 기존 여주인공은 좀 더 쿨한 느낌의 MLBB 로즈였는데 훨씬 더 따뜻해지고 비교적 오렌지가 더 섞여 들어간 느낌이에요. 컬러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입술에 바르면 청순한 코랄 로즈 느낌이에요. 기존 컬러보다 좀 더 채도가 높아져서 더 화사하게 바르기 좋아졌고요. 봄웜, 가을웜 모두 데일리로 바르기에 나쁘지 않은 화사한 MLBB 컬러입니다. 3호 월중레드는 되게 오묘한 레드 컬러예요. 처음에는 따뜻한 레드인가 싶었는데 쿨한 느낌이 가미된 레드로 살짝 루비우가 떠오르는 류의 레드 컬러였어요. 진하게 바르면 확실히 루비우처럼 확 입술에 집중되는 느낌이고 얼굴이 정말 깨끗해 보여요. 이 컬러도 착색이 진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얌전하더라고요. 4호는 생기있는 코랄 핑크 컬러예요. 핑크인데 흰기가 느껴지는 코랄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2호랑 약간 헷갈리는데 좀 더 형광빛과 코랄빛이 더 느껴집니다. 근데 이 컬러는 바르고 나니까 점점 핑크빛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핑크 착색이 심한 컬러예요. 그래서 점점 핑크빛으로 변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호 코랄 피셜은 봄웜에게 딱인 코랄이에요. 가장 여리여리한 컬러 중에 하나로 청순한 코랄빛의 그라데이션 발색과 좀 더 도톰하게 올린 풀 발색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 컬러예요. 되게 투명해서 입술색이 좀 비치고요. 이것도 역시 핑크 착색이 올라오더라고요. 틴트 리무버로 깔끔하게 지워주고 다음 거 발라줄게요.
6호는 보는 것보다 바른 게 더 예쁜 정석 웜 레드예요. 그라데이션까지 웜하기 힘든데 그라데이션도 웜한 레드로 발색이 되고요. 진하게 바르면 진짜 선명하게 레드를 입술에 때려 박은 느낌이 납니다. 바르고 깜짝 놀란 컬러 중에 하나예요. 웜톤의 찰떡인 쨍레드 찾으신다면 너무 추천합니다. 얘도 얼굴이 깨끗해 보이죠? 착색도 생각보다 약하지만 웜한 느낌으로 되어서 더 만족스러웠어요. 오렌지 레드 틴트의 레전드죠? 7호 비주얼감. 기존에도 오렌지 레드이긴 했지만 리뉴얼된 컬러와 비교하니까 리뉴얼된 게 오렌지 컬러감이 더 추가되어서 더 웜해진 오렌지 레드였어요. 기존 제품도 살짝 핑크 착색과 어우러지는 컬러였는데 이번 컬러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요. 도톰하게 바를수록 오렌지 레드의 선명한 느낌이 더 올라와요. 근데 외곽 블렌딩한 부분은 살짝 핑크 착색의 느낌이 도드라지기는 합니다. 6호는 7호보다 좀 더 여름에 어울리는 컬러고요. 정석 웜톤 레드로는 7호보다 6호를 더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번에는 쿨톤 레드 레전드 8호 품절 대란입니다. 푸른 핑크빛이 가득한 체리 레드색이에요. 기존보다 더 쿨하게 느껴질 수 있게 체리 느낌을 더 올렸더라고요. 옅게 바르면 여름 쿨에게 어울리는 핫핑크, 진하게 바르면 겨울 쿨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쿨 컬러라서 많은 쿨톤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쨍한 쿨 레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핑크빛 나는 컬러가 착색이 강해요. 틴트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9호 단종 방지는 형광핑크기 낭낭한 화사한 쿨핑크예요. 이 컬러는 되게 마이너한 컬러일 수 있는데 쿨톤 분들 중에서 이런 컬러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단종되지 않기를 바랄 것 같은 형광핑크 컬러예요. 여름 쿨톤에게 추천하고요. 역시나 착색력 엄청난 핑크 계열이네요. 과즙미 낭낭한 쨍한 레드 오렌지 10호 총알장전이에요. 패키지 컬러랑 되게 많이 다르죠? 귤귤할 것 같았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른 컬러여서 좀 당황했어요. 7호 비주얼감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레드 오렌지인데 좀 더 레드가 더 섞여 들어간 컬러입니다. 대충 슥슥 바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5호 코랄 피셜을 베이스로 여리여리하게 발라주고 2호 여주인공 컬러를 안쪽에 발라서 데일리한 웜톤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서 마무리해볼게요. 이렇게 총 10컬러를 모두 발색을 해봤습니다. 발색 보여드리는 동안에 기존 제품이랑 차이점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기존 제품은 착색력이 무서울 정도로 착색이 잘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픈 느낌도 들었던 틴트인데요. 이번에 리뉴얼된 잉크더벨벳 같은 경우에는 착색력이 기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착색이 잘 되는 편이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컬러가 되게 도톰하게 올라가면서 밀착력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컬러 자체의 지속력이 높아졌어요. 이게 틴트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핑크가 되기 쉬운데 기승전 핑크가 될 수도 있었던 컬러들이 이 원래 컬러 자체가 잘 남아있다 보니까 좀 컬러 유지력이 더 좋아진 느낌? 컬러가 잘 변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틴트 많이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쨍한 컬러는 굉장히 그 컬러 그대로 잘 나와요. 근데 이런 MLBB류의 컬러들은 이 컬러 그대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컬러들마다 조금 제형의 차이점이 느껴졌어요. MLBB 컬러들은 색이 되게 진한데도 불구하고 컬러가 도톰하게 올라가고 착색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자체의 지속력이 높게 잡혀진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쨍한 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MLBB 진한 컬러들보다는 조금 덜 도톰하고 약간 투명하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만큼 뭔가 물틴트를 바른 듯이 바로 착색이 되는 제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컬러마다 조금 착색력과 발색이 느낌이 달랐다. 그리고 또 단점이 아포스들의 MLBB가 좀 몰려있으면서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컬러들이 많았어요. 뒤에는 되게 쨍한 컬러들로 막 특징이 있는 컬러들인데 앞 컬러들이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컬러들은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살짝 컬러를 블렌딩 해가면서 보시면 좀 더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고르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된 페리페라의 잉크 더 벨벳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 출시되자마자 들고 오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새로운 아기 냥냥님들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바로 오늘 저녁에 만나겠네요. 그럼 안녕!